그러면 이 다음 준비한 자료가 기대가 되는데 네. 바로 중국 이어서 여기서 네. 있나요? 네. 네, 중국입니다. 네. 자, 중국도 이제 식센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중국은 긍정적이긴 한데 네. 아까 보여드렸던 이 미국 증시보다는 조금 덜하죠. 네. 그러니까 한 자릿수로 내려왔어요. 상승 여력이. 그래서 9%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 플러스 1점이 아니라 플러스 0.5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상의 상승 여력도의 매력도를 놓고 보면 솔직히 저는 네. 미국 증시가 중국 증시보다 더 좋게 보여요. 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네. 예. 네. 그래서 그 점수에 있어서는 지금 플러스 0.5점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그래도 제가 계속 세게 미는 게 심천. 중소형주. 예. 왜냐하면 심천의 상승 여력이 두 자릿수가 나오고 있어서. 네. 그리고 이 정도의 이익 모멘텀이면 예, 좋아 보일 수밖에 없고요. 심천, 특히 성장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중국 심천 지수는 적극적으로 사셔야 된다. 정책 환경. 네. 지금 보면은 중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나 그다음에 금리 수준이나 네. 굉장히 좋아 보여요. 네. 뭐 왜냐면 지금 중국 정부 부채 비율이 겨우 50%에서 60% 사이거든요. 물론 뭐 그림자 금융 얘기하고 또 뭐 이 지방 부채 얘기하면 한 7, 80%까지는 가요. 네. 그렇다더라도 미국이 105%거든요. 아. 네. 유럽이 거의 90%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것보다 낮으니까 G2로서의 정책 환경 자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양 정책을 쓰고 있다라는 네. 게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중국의 이제 10년 국채 금리가 이렇게 튀어 오르다가 다시 이제 빠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7월 달부터 시장이 확 한번 튀었잖아요. 네. 이 모습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면 결국 이게 이제 유동성을 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중국이 뭘 했냐면 여태까지는 계속 이 재정 정책을 막 얘기하오다가 네. 사실은 미국이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도 중국은 돈을 덜 풀었어요. 그러다가 그래 이제는 나도 풀 거야 하면서 M1 증가율, M2 증가율이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책 환경은 정말 좋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게요. 예대율도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미국이랑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이게 100% 정도 수준까지 갔다. 그러면 제가 걱정을 하겠죠.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 네. 근데 75%밖에 안 되니까. 아직까지 25%라는 룸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25%의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보통 대출 규모는 네. GDP의 1.5배 네. 내지 많이 보면 2배까지도 봐요. 네. 무슨 얘기냐? GDP 성장률을 저 25%면 네. 정말 40%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정도의 여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시장을 베어리시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만큼 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물론 그게 나중에 다 거품이고 나중에 또 그게 정말 잘못된 대출이어서 정말 부실 채권이 왕창 늘어나고 이러면 이제 그때는 정말 큰 폭락장이 옵니다. 2010년도와 15년도까지는 네. 68, 64 사이였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지금 보이는 차트 중에서는 가장 지금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를 리스크적인 측면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일정 부분은 둬야 되겠죠. 일정 부분은 둬야 되는데 그래도 방금 풀어서 말씀하신 거는 25%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걸 GDP 대비해서 막 이렇게 계산해보면 아직 여유가 있는 거니까 큰 그렇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는 없는 네.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옛날에 뭐 2009년도 그랬고 2010년, 2013년 계속 조지 소로스가 네. 중국을 한번 망가뜨려 보려고 항상 뭔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럴 일 없다. 물론 증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나 예, 중국 경제가 망가지는 타이밍은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네. 제가 북경에 2011년 1월 달 네. 1월 1일부터 일을 시작했거든요. 네. 2011년에 들어가자마자 한 작업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들여다봤었을 때 아, 중국에 대한 정말 그때도 부실 채권 얘기 많이 했고 중국에 네. 대한 금융 위기 얘기 많이 했는데 네. 그때 들여다봤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어도 2015년까지는 네. 터질 일이 없다 라고 얘기했고 네. 또 2013년도 말에 제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때도 그때부터 들여다보니까 2017년까지는 터질 일은 없다. 네, 네, 네. 지금 또 들여다보고 있으면 벌써 2020년이 됐는데 네.
2023년까지는 터질 일은 없을 것 같다. 2022년까지. 그러면 2022년 또 가서 또 데이터 보시고 또 바뀔 네네. 수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 정도 예대율과 뭐 금리 수준이라면 네. 금융 위기는 안 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경기 선행 지수와 주식 선호도를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자, 보면 이제 경기 선행 지수가 아까 미국보다 훨씬 좋아 보이죠. 네. 미국은 이렇게 왔다가 여기 요 정도 와 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거의 뭐 100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 때문에 네. 신뢰를 못한 거죠. 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네, 그 네. 부분은 제가 이제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네, 해주세요. 네, 네. 중국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제가 10년 주기로 얘기할 때. 네. 매번 얘기하지만 10년 중에서 맥시멈 2, 3년만 투자하면 된다. 네. 예. 총 길이로 보면 제가 중국 갔었던 게 2011년. 네. 2020년. 네. 저 세게 불렀던 게 그때 2014년, 15년, 1년, 2년. 그 다음에 지금 1년 반 정도. 네. 그러니까 뭐 10년 주기로 보면 맥시멈 한 3년 정도를 부르는 그러면 거죠. 그러면 10년 주기로 봤을 때 지금은 그 3년 안에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들어있어요. 아. 네, 뽑아냈습니다. 예, 들어가 있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6개월은 더 갈 것 같다. 네. 그래서 저는 중국에 대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가총액과 GDP 개념으로 보면 네. 지금 중국이 제법 올라왔죠. 근데도 60%밖에 안 돼요. 미국은 얼마죠? 네. 예, 140%가 넘어요. 와, 150%가 네. 넘어요. 미국 대비해서 지금 3분의 1 수준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아직 주식 선호도가 높지 않다. 그래서 매력도가 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경기 선행 지수도 그렇고, 이 주식 선호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바라야 된다. 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 점수를 내보면, 사실 중국은 지금 아주 좋아요. 왜냐면, 네. 골고루 다 좋은 점수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뭐 마이너스도 있고,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네. 근데 중국 보면, 밸류에이션도 매력이 있고, 이익 모멘텀도 매력이 있고, 네. 유동성도 매력이 있고, 경기 선행 지수도 좋아 보이고 네. 주식 선호도도 그렇고 정치 환경도 그렇다. 네. 그러면 플러스 3.5점이다. 뭐 이러면 사야죠. 네. 예,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에 대해서의 포트폴리오 상으로는 이런 거죠. 중국 지금 시가총액을 전 세계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10% 나와요. 네. 그래서 10% 이상 들고 가는 건 다 오버웨이트예요. 초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맥시멈 얼마까지 얘기하냐면 20%. 네. 항상 중국에 대해서는 20%를 넘어가는 적은 없어요. 그런 기준이면 대한민국 증시에는 2% 투자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뼈를 때리는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네. 네. 만약에 한국 국민이 아니면? 네. 네. 당연히. 아, 한국 국민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다음 자료는? 이제 한국입니다. 네. 한국. 네. 한국 보겠습니다. 한국을 보시면 정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네. 너무 싸 보여요. 네. 어쩔 수 없이 싸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코스피의 상승 여력이 네. 21%나 돼요. 네. 적정 가치가 2,600이 넘습니다. 물론 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왕창 높여버리면 이 숫자가 떨어질 텐데 네. 다른 나라보다 사실 높은 숫자를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도 20%대의 상승 여력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고요. 그다음에 코스닥도 많이 떨어졌는데 네. 그래도 아직까지 두 자릿수예요. 코스닥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긴 하죠. 네, 그렇죠. 네.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려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이 이익 모멘텀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20%대의 이익이 늘어날 거다라는 네. 전망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코스피도 2021년부터는 이렇게 이익 전망이 왕창 늘어날 거다라는 네.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도 늘어나고, 그죠? 네. 그리고 상승 여력도 높고, 네. 네, 이런 시장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다라고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한국 시장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미국과 중국보다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한국이 매력도 높다라고 네. 나옵니다. 네. 유동성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시면 지금 M2 증가율이 참 오랜만에 이렇게 거의 두 자릿수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때도 올라왔었고 이때도 올라왔었고 자, 이렇게 올라갈 때는 대부분 장이 상승하는 중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유동성이 이렇게 두 자릿수 상승 여력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면 네. 또 점수를 가장 좋게 줄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1점. 예, 예. 경기 선행 지수 보면은 아까 미국이랑 좀 비슷해요. 예. 물론 미국보다는 좀 더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보시면은 확 빠졌다가 지금 97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중립
0.5점을 준다. 0점을 네. 주고요. 근데 이제 주식 선호도에 있어서는 지금 보시면은 참 이게 정말 중요한 자료인데. 네. 우리나라의 그 배당 수익률 많이 장이 폭락했었을 때 배당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냐면 2.5%가 나옵니다. 지금 장이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2%가 넘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10년 국채 금리가 얼마죠? 뭐 1.몇 네, 1%대 초반. 네. 네. 그러니 지금 배당 수익률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투자자라면 네. 실질적으로 세금도 안 내고 네. 네. 그러면 당연히 배당주에 투자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만큼 주식 선호도도 지금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뭐, 물론 너무 차, 그러니까 미국처럼 2%에 0.5% 차이는 아니지만. 그렇죠. 2%에 1%니까. 그래도 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점수를 주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을 좀 다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지금 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 다음에 이익 모멘텀이 사실 이게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네. 두 자릿수의 이익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워낙 올해가 안 좋았으니까. 그쵸. 그래서 모멘텀이 좋아지는 추세에 있으면 우리는 좋게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유동성은 또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또 경기선행지표도 아까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네. 꺾이지만 않는다면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면 점수가 더 높아질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다음에 정책 환경 자체는 지금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푸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금리도 왕창 내려놨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부분이 뭐가 중요하냐면 점수가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 이 점수가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네. 거죠. 그래서 만점이 6점 정도 되잖아요. 네, 6점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3점 이상이면 좋게 본다. 그렇죠. 근데 지금 벌써 4점 올라왔는데 네. 앞으로 5, 6% 갈 가능성이 더 높지 네. 3점, 4점에서 3, 2, 1로 내려갈 가능성이 네. 더 낮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저 점수가 어느 정도였나요? 제가 봤었을 때 코로나 터지기 전에 미국이 한 뭐 1에서 네. 2 긍정적이었죠. 긍정적인데 약간 네, 약간은 뭔가 뭐, 네, 뭔가 네. 안, 뭐 너무 네. 많이 올라왔다는 네. 부분 정도였었고요. 네. 그 다음에 중국이 사실 좋았어요. 네. 거의 3점 이상이었고. 네. 네. 한국이 또 한 0에서 1점. 네, 이런 뭐, 데이터가 0. 있고, 본부장님이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네. 육감적인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네. 시장을 분석을 했을 때, 네. 근데 코로나 같은 트리거가 뭔가 터진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빠른 시간에 내려왔다가 빨리 올라온 거죠. 유동성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코로나는 네. 어떤 매니저들도 예상 못 하는 거고요. 네. 그렇죠. 당연히. 네. 네. 그리고 옛날에 이제 코로나가 아닌 다른 팬데믹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예를 봤었을 때는 이렇게까지 빠질 거라 생각을 아무도 못 해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였죠. 네, 그렇다면 네. 그때 진짜 3월 말에 저걸 다 돌려보면 네. 아마 막 정책 부양 나오면서 다 보면 확실하게 그 이 한 거의 중립에서 약간 플러스였던 숫자들이 네. 다 올라가 있었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3, 4월 정도에 네. 만약에 하셨다면 그렇죠. 그 올라가 있고 네. 상승 여력을 돌려봤는데 잔존가치 모두 돌려봤는데 네. 막 업사이드가 40% 막 이런 네. 숫자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방송을 만들었었는데 네.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를 집어넣고 잔존가치 모델을 돌려보면 네. 정말 여기서 더 빠지기는 정말 어렵다. 그게 3월 말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쭉 들여다봤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 한국을 들여다보면 네. 지금 어쩔 수 없이 저는 네. 네. 이 얘기를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누워 있으니까 네. 좀 지금이 좀 쉬고 있으니까 네. 언제 다시 얘가 뻘떡 올라가서 막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쉬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하자. 활용하자. 네. 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미국, 중국, 한국의 이어서 육감에 대해서 다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자료는 없으실 텐데 베트남 네. 증시에 대해서는 기억나시는 대로 네.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베트남 증시는 지금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상당히 매력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최근에 좀 많이 흔들렸어요. 예. 보면은 거의 두 자릿수의 하락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왜 베트남에 대해서 지금 다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실은 네. 아닌데 네. 중국이랑 다른 게 뭐가 있냐? 네. 우리가 중국한테 당했던 걸 그대로 또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사회주의 국가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막 센티먼트적인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래서 신흥국이 투자하기가 어렵냐면, 네. 항상 얘기하지만 전체 큰 포트폴리오 중에서 신흥국 투자 비중은 정말 20% 기준으로 잡고 여기서 맥시멈 더블, 네. 40%. 네. 정말 정말 그게 불리시하게 볼 때 정말 달러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뭐 이럴 때는 그렇게 가는데, 네. 정말 신흥국은 20% 이상 안 넘어가는 게 좋다. 총 투자 비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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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베트남 좋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맥시멈 한 5%? 네. 저게 지금 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따지면 1%도 네. 안 되는 시장이고, 1%가 뭐예요? 0.5%도 안 되는 시장인데, 네. 거기에 정말 막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도 똑같은 이유예요. 네. 옛날에 브라질 막 채권 사고 막 네. 그랬을때도 얘기했지만, 브라질이 아무리 크게 봐도 1% 이상 투자하면 안 되는 거다. 네. 네.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네. 글로벌 투자하는 입장에서 중국을 투자를 하건 다른 나라를 투자를 하건 신흥국은 네. 20%의 룰은 보통 지키는 게 좋다. 근데 좀 사이드적인 얘기인데 네. 원래 그 ELS가 종목 ELS가 상품이 이렇게 출시가 되잖아요. 네. 그럼 기가 막히게 그 종목은 락인이 되면서 네 깡통 처리를 뭐 마이너스 97%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님들 퇴직금 해가지고 적금 만기되니까 은행 직원분이나 증권 직원분께서 그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네. 적금 어차피 만기가 됐으니까 그 ELS 이렇게 개별 종목 딱 해요. 근데 네. 테슬라가 50% 여기서 50% 안 빠지면 여러분들은 수익률이 20% 확정 이자가 받습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99%는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조그맣게. 왜 이런 고점 앞으로 더 간다고 하는데 이런 상품이 나왔을 때는 제가 10년 동안 지켜봤을 때 많이 꼬꾸라졌던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한국 시장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한국 시장. 예를 들어서 주포가 한국 사람들이야. 네. 그래서 그 종목을 상품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상품이 수익률이 안 나게 만들면 네. 괜찮아. 그렇죠. 네. 그러면 얼마든지 밀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테슬라를 밀 수 있을까요? 그 시총을 네. 네. 못 밀죠. 힘들죠. 네. 그래서 저는 ELS 상품이 만들어졌는데 네. 한국 상품 종목 몇 개를 갖고 만든 거에 대해서는 네. 정말 절대 하지 마라. 정말 많이 싸웠어요. 네. 네. 뭐 저는 업계에서 욕까지 얻어먹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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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 ELS 상품이 100조가 넘어갔냐. 그러니까 말도, 네. 안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네. 그것도 한국 상품으로. 네. 한국 종목으로. 그러니까 뭐 지금은 네. 이름이 바뀌었지만 네. 현대중공업이 고점 대비해서 50%면 잘 모르시는 어머님들 중에 설마 여기까지 빠지겠어? 근데 20%나 줘? 해서 덜컹 가입한다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건, 다 깨졌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건 논데 네. 적어도 미국 종목들 글로벌 증시 글로벌, 탑 브랜드의 네. ELS는 그래도 큰 금액은 아니지 네. 하면 안, 좀 약간 리스크할 수도 있으니까 네. 좀 어느 정도 재미를 좀 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 그래서 네.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워낙 빨리 움직였으니까 네. 예, 제가 봐도 그때 이제 잔존가치 모델 돌려보면 네. 상승 여력이 거의 다 왔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시 돌려보니까 한 1,850불 돼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진짜 50% 빠지겠냐? 네.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상품 자체가 나빠 보이진 않아요. 네. 근데 꼭 굳이 그 뭐 테슬라를 살 거면 네. 테슬라 상품을 살 거면 테슬라를 사지. 그렇죠. 왜 ELS를 사요? 근데 잘 모르시는 어머님들이 은행에 적금 만기했다가 가면 꼬드겨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아, 그러니까 그건 네, 그러면 안 된다는 네. 거잖아. 본인이 정말... 본인이 아는 상품 아니면 절대 하지면 안 된다. 네, 그건 안 되고요. 오케이 오케이. 네. 아무튼 우리 최근에 우리 동학 개미 운동이 아니라 동학 불개미 운동이 네. 끊이지 않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빈 후드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스마트해졌습니다. 네, 최근에 그렇죠. 삼성전자가 급등을 한 자리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그렇게 되면 보통 쫓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매도가 많이 나오고 그게 잘 하고 있는데 네. 아마도 이런 유튜브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나 이렇게 좀 영향력 있는 분들이 좋은 정보를 필터링하지 않고 막 이렇게 주시니까 막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일단 본부장님 최근에 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지금 이게 쉬고 있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뭐 인덱스적인 측면보다는 성장주 위주로 네.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직 좀 많이 좀 아무리 봐도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좀 용기를 좀. 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시대에 네. 정말 어마무지한 유동성이 풀려 있다. 네. 그것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좀 조정을 받으면 사고 싶어지는 욕구가 굉장히 네. 빠르게 올라온다. 네. 뭐 어딘가 뭔가를 해야 되고 싶은 욕구가 있다 보니까 네. 게다가 이 코로나가 터져 놓으니까 네. 뭐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있는 한은 네. 시장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다. 네. 근데 바닥 대비해서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니까 네. 뭐 우리나라 시장도 거의 뭐 코스닥은 70% 이상 올라왔죠. 네. 뭐 코스피도 거의 코로나 직전을 네. 돌파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오염으로. 다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쉬고 싶어하는 욕구는 네. 있다. 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려워요. 당연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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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선호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3개월 지나고 나면 다시 상승할 수는 있겠죠? 네. 아무리 길어야. 네. 그러면 뭐 나눠서 예를 들어서 네. 한 달, 한 달, 한 달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그냥 어차피 나는 운용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그냥 누구한테 맡길게. 네. 그렇게 해도 되고. 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은 대세 상승장의 끝이어서 이제 폭락을 시작했다가 아니기 아니고, 때문에 네. 이럴 때는 그냥 맡기시거나 네. 예, 분할 매수를 분할 매수하는 게 좋다. 좋다. 네, 알겠습니다. 거의 정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좀 숨기고 싶으면 영업 비밀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오픈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오픈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